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배추밭에 급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진딧물이 있는 것 같아서 진딧물을 방제를 했는데 아직도 멀쩡한 놈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겨다니고 있어요. 빠르지도 않아요. 느리느리느리 겨다니고 있어. 근데 이 진딧물을 자세히 안 보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거는 이렇게 좀 안통통하게 이파리에 뭐 점처럼 말라붙어 있는 게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발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약을 한 지가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안 맞는 거인 것 같아. 그냥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게. 진딧물은 맞아야 죽는 거지. 맞아야 죽겠지? 이파리에 묻은 거를 즙을 빨아먹고도 죽나? 글쎄, 또 맞아야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그것도 맞아야 죽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약을 했는데 안 죽었어. 이파리에는 다 묻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안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독 얘가 여기 배추가 이렇게 심하네. 그러게, 다른 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도 통통하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살아있어. 통통하다. 그쪽은. 근데 막 시커멓게 그냥 묻어있는 애들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전박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조그만 애들은 약 맞고 죽은 것 같아. 이게 이제 배추가 오므라들기 시작하니까 약이 제대로 안 맞나 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있고 이 안에는 아직 없네. 그래, 그럼 빨리 해야겠다. 안에까지 침범하면 손으로 못 써. 그래서 오늘은 니모이를 좀 더 진짜 세게. 원래 500배 희석을 하는데 이제 배추가 클 때도 컸고 이 니모일에 애들이 이제 만성이 돼서 그냥 하나마나 하고서는 막 그런 것 같아. 애들이 이제 애들이 효과가 좀 떨어져 처음부터? 처음부터 눈에 보이게 피부 느끼네. 그래서 오늘은 20리터 한 통에 20ml 100배 희석을 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배 이석을 해서 뿌렸는데 얘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고민을 또 해봐야지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럼 니모일은 이제 또 어린 배추에만 쓰는 걸로? 그치, 이제 시기적으로 나눠야지. 30일까지는 이거를 니모일을 쓰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뭔가를 또 찾아야 돼. 얘가 만성이 되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겠고. 맞아, 약도 번갈아 가면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뭔가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아니, 우선 효과를 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100배 희석한 거를 뿌려보고 며칠 있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 여기 한냉사 찌운데 벌레 엄청 많았잖아. 그 이후로는 어때? 그 이후로는 벌레는 이제 확인 눈으로 못 봤어요. 그 한냉사를 씌운 거를 손으로 잡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오일을 뿌려서 이게 한참 지났더니 이 벌레는 벌레 전에 먹은 벌레 흔적은 있어. 그치, 많아. 새로운 똥은 발견 못했지. 새로운 똥들은 없어. 이게 이제 한냉사 씌워놨던데 너덜너덜하게는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새로운 똥은 발견 못했어. 여기 사례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여기는 벌레들이 하도 양 먹어서 너덜너덜한데 여기 안에는 노랗게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좋네, 깨끗하네. 7일, 37일 된 배추 속을 보셨습니다.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해. 아직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해. 한랭사 씌운 곳에 벌레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뭐 한랭사 벗기고 벌레도 잡기도 하고 약도 했더니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이제 살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니모이를 뿌려서 남아있는 진딧물마저도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이를 맞은 벌레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말라 죽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얘가 서리가 맞은 것처럼
하얘지 갖고 죽네. 20ml? 응. 진하게. 진하게 사도 배추는 안 죽겠지? 안 죽어. 애들도 이제 만성이 돼갖고, 응. 그 진하게 맞아야 애들이 응. 쇼커가 갖고서 확 죽지. 이제 그때로 컸어 다. 20리터에다가 응. 20ml 넣었으니까. 100배 이상. 진짜 진하게 탔네.